찾아서 보시고 또 올려드릴 거고 방송 끝나자마자 드릴 거고 덱스터의 기준은 그러면 2,800만 주의 기준인데 이러면 얼마예요? 아까 보니까 거래대금이 5천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5위예요. 그럼 얘가 5천억이 계속 터져줘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왜? 아니 시가총액 4천억짜리가 맨날 어떻게 5천억 터지나. 예? 그렇지만 그 거래대금이 상한가까지 진입한 종목이 그 거래대금이 유지가 안 돼버리면 눌림을 받거나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정 범위는 거래대금 나와야 돼. 정점의 인식은 제가 볼 때는 4천억짜리라서 정점의 인식은 빠르게 나온다면 7천억에서 세게 나온다면 1조를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야 이건 정점이다. 거래대금 정점이다. 그 다음날 그 이상의 거래대금 터질 수가 없다. 그 이상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매물 조합을 못하고 또 고점 돌파가 힘들어진다. 결론은요. 내일 기준에 5천만 주 곱하기 원래는 80%예요. 그럼 4천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덱스터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합니다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내일 덱스터의 기준 얼마요? 5천억의 거래대금을 역시나 수반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덱스터의 거래량을 4천만 주가 죄송합니다. 2,800만 주, 3천만 주 기준 잡고 38에 24, 그러면 2,400만 주 미만인데 2,500만 주를 잡아들여서 2,500만 주의 거래대금 거래량을 잡아들여서 그러면 주가가 2만 원 수준이라고 잡고 윗방향으로 오른다 그랬죠. 거래량이 터지면 윗방향으로. 그러면 2만 1천 원, 2만 2천 원까지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갭상승 이후에. 그럼 2만 2천 원 평균 낙가 거래가 5천만 주 터지면 얼마요? 2만 2천 원에 5천만 주 터지면 2,500만 주가 터지면 2만 2천 원에 2,500만 주가 터지면 5,500억이 되죠. 5,500억이 되면 요 등락 범위에 있을 거예요. 거래대금 순위 요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꼬리가 달릴지언정 또 은봉으로 대밀릴 수 있을지언정 일단은 시초가 대비 얼마? 10%의 등락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9시간 교육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페셜 교육방에 계신 분은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거고 9시간. 여러분들은 압축되게 받으시는 건데 어제 해드린 거, 그다음에 기존에 해드린 거,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업이 된 거. 단계별로 보셔야 돼요. 영상팀에서도 그런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을 주린이들도 알아듣게 설명을 드려놓은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시 정리해서 올려놔야 되겠구나. 역순으로. 그거 고민하시면 돼요. 2,500만 주입니다. 그럼 2,500만 주 기준 잡았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덱스터의 기준에 2,500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을 잡았다. 응? 그렇게 해서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기준을 잡았다. 왜?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와 최소 시초가의 등락 범위는 일단 시초가 대비 거래량이 충분히 수반되면 10%는 등락 범위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내일도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서 VVIP 오늘 저녁에 지금 빨리 가입하신 분들은 매직 계산기 드릴 테니까 내일 바로 그냥 활용해서 편입 구간 그리고 차익 실현 구간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덱스터의 5분봉인데 1봉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1봉 보시면은 그 앞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2천만 주, 3천만 주 터져 있어요. 3천만 주 곱하기 70%예요.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로 했죠. 다만 이 길의 경우에는 80%를 보자. 그러면 이 거래량의 70%면 얼마예요? 2천만 주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덱스터의 기준 거래량은 2천만 주로 잡으면 되는데 평상시에 2천만 주 잡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10월 7일 날 2,800만 주가 터집니다. 그러면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에서 오늘 기준이에요.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에서 9시 10분까지는 얼마의 거래량이 터지면 된다고 했어요? 10%라고 했고 9시 30분까지는 20%, 10시까지는 30%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만 주, 400만 주, 600만 주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까지 600만 주가 실려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600만 주가 실렸느냐를 놓고 보시면 이게 60만 주고 요 위에 줄이 100만 주입니다. 여기가 100만 주입니다. 그러면 100만 주, 200만 주, 뭐 300만 주, 600만 주가 안 나오겠네, 10시까지.
그럼 11시까지는요. 35%니까 700만 주죠. 11시까지는 어? 11시까지는 35%. 여기까지는 40%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 700만 주예요. 추방이 됐느냐? 그것만 하기로 돼. 여기까지는요. 40%니까 800만 주 수반됐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 수반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수치로 안 보여서 그렇지. 수반이 됐어요. 수반이 되고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 나왔다가 꼬리 달려 다시 양봉 나왔다가 또 꼬리 달려 그렇게 밋밋하게 흘러간 거예요. 그때 아까 보신 것처럼 문나 선생님이 요자락에서 얘 달려요. 요자락에서 얘 달려요. 1차적으로 그리고 밋밋하다가 여기서 12시 50분 1시에 매직 시그널 매수장이 다시 나오죠.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는데 쭉 뻗어 올라가지 못하니까 계속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한 단계 나오는데 거래량 수반됐어. 이게 17,000. 이게 15%. 그 다음번은요. 거래가 확 나오면서 여기서 매직 시그널의 영선을 넘기고 다시금 크로스 위에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의 흐름. 여기 17,000원 초반 여기서의 편입 기준. 그리고 나서 쫙 가는데 거래가 계속 수반돼. 여기서 이제 문자 만들고 있으면 문자가 만들어지는 사이에 이미 움직이죠. 라이브 방송에서 15%까지는 따라 붙으니까 요자락에 쓰더라고요. 조금 매매가 원활하시고 빠르신 분들은 이거 건드려요. 자꾸 건드려요. 거래는 수반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요자락의 흐름이 내일도 나와주면 되는데 여기서 딱 들어간 이후의 흐름은 고점 대비 2% 이상씩을 급격히 밀고 내려가지는 않아요. 응? 마감 때까지. 이게 여기가 18,850원인 거고 19,550원 상한가로 끝납니다. 매직 시그널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매직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 뭐라 그랬어요? 9시간 교육 자료 내용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총 80시간의 교육을 드려요. 근데 그걸 지금 들으면 재밌겠냐고. 졸지. 근데 이렇게 해서 와 진짜 배운 대로네. 야, 이 거래량의 70%를 2천만 주를 보고 있었는데 거래가 터져서 내가 따라 붙었더니 상한가를 가버리네. 이런. 이거 아직까지 상한가 아니야? 18,700원이야. 와 장학형 뜨고 어제 지난주에 거래대금 실려서 움직였는데 야 5게임이 그렇게 끝내준다며 야 은봉 떨어졌는데 다시 돌려 와 교수형 아니랬는데 윤종두가 야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의 흐름이야 우와 올려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럼 그 앞전에 안 올려드렸겠냐고 지금 밑에 계신 분들은 죄송한데 원고에 빠뜨린 게 있어요 뭐 제가 내려가서도 하겠지만 시간 타이트할 수 있으니 원고 내용에 오늘 덱스터 올려주신 분들, 문나 선생님 올려주신 시간, 그 부분을 이런 데다 같이 그냥 섞어서 넣어주세요. 방송에서 보여드리게. 자, 여기서 편입하라고 그랬죠? 위치 어디에다 넣어주시냐면, 여러분들이 딱 보셔서 아실 수 있게끔, 요거 지나고 나서. 야, 이수기 났는데 오늘 보실까요? 오늘 덱스터, 오징어에게 뭐 이렇게 올려주신 내용, 그 내용을 딱딱 두 개 올려드릴 거예요. VVIP 올려주신 거를. 문나 선생님이 올려주신. 그러 나서 설명드리고 그때 가격이 여기였습니다. 11시가 얼마일까요? 16,500원이네. 그러고 나서 또 올려줄 때가 어디예요? 17,000원이네. 그게 정확히 15%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교육자료. 10% 1조 이상짜리 10%, 1조 미만짜리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교육자료를 어디다? 5분봉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2부 타임을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교육을 받으실 거고 동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노란톡에만 계시면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시고 아 그렇구나. 야 다 올린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이전에 10%, 15% 그 사이에서 들여다보고 있었고 야 그러면 우리가 물량 바지 무슨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5위짜리 무슨 물량 바지를 해요? 야 그래도 다 올랐잖아. 아 내일 안 볼 거냐고 내일. 내일은 안 볼 거고 그 다음날 안 볼 거고 그 다음날은 안 볼 거예요? 내일 안 보고 그 다음날은 보지 마세요. 대체 휴일이니까. 쉬시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 또 보시란 말이에요. 방금 배우신 그대로
오늘 거래 대금이 5천억이 정점이었다면 여기 뒤에 있네요 위치가. 요걸 앞장으로 땡겨줘도 되고 아니면 내가 내려가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0%까지 그죠? 다 이게 정형화돼서 미리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그리고 나서 시장에 맞게 조금씩만 바꿔드리는 거죠. 왜? 상한가 제도가 지금은 30%로 언제부터? 2015년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30%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기까지 따라 붙는다라는 게 미리 이미 만들어져 있던 내용. 그렇게 해서 17,000원대 누구는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셨다고 치면 또 혹은 우리 VVIP 회원님들도 못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오히려 들어가기가 더 어려울 수 있죠. 왜? 문자가 안 나갔으니까 오늘은. 문자 안 나갔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다만 우리가 들여다볼 때 프로그램 매수가 20, 30만 주 매수로 들어왔다가 차익실현 나갔다가 10만 주 미만해서 막판에 촥 땡기면서 이게 47만 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요게 이제 내일 관건이 어떻게 될 거냐. 갭 상승 이후에 위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프로그램 쪽에 차익실현이 나갈 거냐. 그러면 조금 버거워요. 이왕이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 보여지면 내일 한번더 슈팅 나오는 걸로 기대해 보면서 거래대금 터지는 거 확인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차익실현 범위는 이제 내가 수익이 10% 미만일 때, 10% 이상일 때 이런 등락 범위에서 차익실현한다. 상한가에서 차익실현한다. 이태로 왜 마이너스 2% 조정 시에도 차익실현을 한다. 이런 명분만 잘 지키시면 되고 기준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준에서 맴돌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래가 터졌을 때에 요 기준에서 들어간다. 거래가 터졌을 때. 완벽하게. 그러면 내일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그 기준점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뒷장이 없다면은 없네요. 그럼 하나 이제 여기 한 장만 넣어주실게. 요 일주월봉 다음에 넣어주실게. 요 기준에 우리가 설정 범위에 기준 거래량은 2,50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터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은 자, 이 거래량의 70% 2천만 주가 터지면 변동성이 10% 이상 나온다. 이런 기준점. 근데 이날 같은 경우 와닿지도 않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단 말이지. 내일 기준에서도 2,500만 주가 터져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쭉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말씀드렸죠? 2,500만 주 기준에 9시 10분이면 얼마? 250만 주. 9시 30분이면 얼마? 500만 주. 10시까지 얼마? 750만 주. 그리고 동시호가에 얼마? 최소 25만 주 이상의 거래가 동시호가에 실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양봉이 나왔을 때 따라 붙는다.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750만 주가 거래가 실릴 거냐? 100% 저는 실린다고 봅니다. 왜? 이슈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100% 실리는데 이것이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꼬리가 달리 내려올 거냐? 꼬리가 달려 내려오면은 2,500만 주도 채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제 기준에서 HK 이노 N의 경우에 거래량 무시하고 거래대금 기준 잡아드려서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800만 주만 잡아드렸죠. 원래로 따지면 뭐 1000만 주 이상, 20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800만 주만 잡아드렸어요. 왜?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에 800만 주 거래량이 터져도 5천억 이상이 되는데 막 1조씩 계속 터져라. 그건 아니죠. 결국은요, 800만 주 초반으로 끝납니다. 왜? 양봉으로 쫙 잘라오다가 꼬리 달고 또 마감했거든. 덱스터나 쇼막스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일지 음봉일지 꼬리 달릴지 그거는 내일 돼봐야 알아요. 무책임하다? 아니지. 그게 정확한 거죠. 막 거짓말하고 막 아, 이게 오징어 게임이야 끝내주고 쥐가 사지. 내일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라이브 방송에서 먼저 설명이 될 거고